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저는 안녕하지가 못해요. 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R1200GS 환경검사를 받으러 인천 서인천 검사소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주도 투어를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정비를 했는데 하필이면 또 검사까지 겹쳐가지고 검사까지 받으러 갑니다. 바이크 관련해서는 뭐 자잘한 것들 모두 다 해결하고 제주도를 가게 생겼네요. 1인차 검사는 사실 순정인 상태라면은 별다른 건 없어요. 아무것도 뭐 걱정할 것도 없고 뭐 별다른 것도 없는데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통과 못할까봐 괜히 불안한 그런 거. 여태까지 한 4대 정도를 환경검사를 받아봤습니다. 근데 전부 다 순정인 상태여가지고 그냥 모두 다 무난하게 그냥 통과를 해버렸어요. 되게 어이가 없을 정도로 무난하게 그냥 통과를 해버렸어요. 내일부터 또 휴무네. 7일까지 검사인데. 네. 52,000에 검사를 했었구나. 예전에는 소음하고 배기가스만 기계로 측정해서 오케이 하고 끝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항목에 대해서 체크리스트가 제작된 것 같습니다. 뭔가 체계적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네. 좀 황당한 얘기를 들었는데 엔진번호가 끝자리가 4자리 숫자리 중에 D와 F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D와 F 두 가지가 있는데 바이크는 D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검사소 직원 말로는 엔진이 수리가 되거나 하면서 엔진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같은 엔진이니까 그냥 뭐 수리를 했을 텐데 뭐 저기가 그 마력 자체가 틀리고 출력이 틀리기 때문에 마력과 출력이 틀리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검사가 좀 자세히 진행되거나 그럴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상식적으로 엔진을 완파 됐으면은 엔진을 바꿔버리거나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환경검사에는 별로 문제는 없습니다. 환경검사에는 문제 없이 그냥 받았습니다. 왜냐면 이게 뭐 엔진을 확인하고 그러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검사 잘 끝났고 무사히 통과했는데 이제 엔진 번호가 틀리다고 하니까 조금 찜찜한 거죠. 같은 연식의 엔진에 비해서 출력이 좋은 엔진이라는 점 한 몇 마력이 더 높더라고요. 재원을 뽑아봤는데 근데 얘네들이야 뭐 재원표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재원표를 보고서 이제 확인을 하는데 이게 조금씩 틀리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네요. 지난번에 800GS도 이런 일이 생겼었는데 뭐냐면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재원표보다 높이가 더 높은 거예요. 오토바이가 높이가 더 높아요. 전체적으로 아무튼 더 높았어요. 거의 한 10cm 가까이 더 높아서 이 오토바이 뭐 튜닝한 거 아니냐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나는 건든 거 없다, 순정이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그냥 자기네들 이제 재원표를 줄 테니까 한번 확인해 봐라. 그리고 환경검사랑 뭐 이런 것들은 무사히 그냥 끝내고 말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제가 BMW만 두 대를 그것도 GS 두 대를 검사하는데 이런 일이 BMW에만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오토바이들은 그냥 뭐 차단도 안 보고 그냥
여러 뭐 카울 있고 막 이러니까 스쿠터 같은 경우는 카울도 있고 뭐 엔진 번호를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통과해서 그냥 통과시켜 버리는데 얘네들은 밖에 보이고 하니까 엔진 번호까지 확인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죽하면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할리 한 분이 계셨는데 꼼꼼하게 막 보는 거 보더니 그냥 돌려서 가버렸어요. 어쨌건 환경검사는 무사히 끝났습니다. 이게 뭐 하루아침에 엔진번호까지 확인하고 뭐 그럴 일은 없지만 그래도 약간 찜찜한 마음에 부평 모터라드 가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참 이상한 재미있다고도 볼 수 있고 좀 괴상하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겼는데 이 2008년도에 얘가 등록이 될 때부터 이 차는 그냥 처음부터 그 차대명이 ED라는 형태의 엔진으로 등록이 됐다고 합니다. 처음에 등록할 때 보통은 재원표를 가지고 가서 등록을 하잖아요. 등록을 하면서 처음부터 그렇게 등록이 된 거고 입력하는 과정에서 ED라는 형식의 엔진으로 등록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에 재원표를 가지고 오면은 잘못 입력된 부분은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물론 의심되는 부분은 전차주가 됐든 전전차주가 됐든 엔진 자체를 구해다가 다른 곳에서 수리를 하면서 엔진 자체를 완전히 1:1 교환을 하면서 생긴 오류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정확한 답변은 BMW 코리아에서 한 번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재원표를 가지고 오시면은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수정을 하면 될 것 같고 지금은 모터라드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인천 모터라드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모터라드에서 좀 더 정확하고 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결과적으로는 조금 생뚱맞게 일이 마무리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7년에서 2008년 넘어가는 시기에 엔진에 약간의 개선이 있으면서 엔진 번호가 바뀌었대요. 그래서 그때 그 시기에 최초의 차량을 구매해서 제작증명서를 발부할 때 제작증명서 자체가 구형 서류가 발급이 되는 거죠. 구형 서류를 주고 그걸 가지고 가서 등록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생겼던 오류였던 것 같습니다. 부평구청에서는 최초의 제작증명서를 본사에서 받아서 오류가 있으니 수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BMW 코리아에 왔을 때도 예전에 자기네들도 한 건이 있었으니까 본사에다가 요청을 해서 제작증명서를 발급해주고 그거를 구청에서 수정을 하는 방식으로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본사에서 지금 요청을 해서 서류를 받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기로 하셨어요. 엔진이 바뀐 줄 알았던 이런 에피소드가 또 생기네요. 환경검사하러 왔다가. 또 모르죠. 뭐 실제로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좀 틀려지긴 하잖아요. 2008년식쯤에 차량 제작증은 한번 통과하면 그걸 이제 돌려 쓰잖아요. 어쨌건 이렇게 이런 에피소드가 저한테 생겨서 또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게 됐네요. 결과적으로 끝까지 차량 재원표를 받아서 서류를 수정하는 모습까지도 가능하다면 서류를 수정해 나가는 모습까지도 가능하다면 진행하도록 영상을 촬영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제작증, 수입 신고 필증,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그리고 동일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검사 합격한 내용, 그리고 자동차 소음 인증서, 그리고 소음도 동일 차종에 대한 했던 그 내용들, 그리고 BMW 모터라드의 인감 증명서까지 이걸 가지고 가면 수정을 해준다고 하니까 재등록으로 해서 처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 알파벳만 수정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처리해 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재등록으로 하게 되면은 세금 또 내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 드디어 정서류 차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6개월간 거의 6개월간 원동기 형식이 잘못된 바이크를 타고 다니다가 이제 오늘 드디어 제대로 된 문제가 없는 차량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최초에 강남에서 등록을 했다고 하는데 강남에서 등록할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07에서 08로 엔진 형식이 변경되는 거를 그냥 기존 서류로 아마도 들어갔던 것 같고요. 이쪽 부평구청 직원들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뭐 저기 누구지 공익근무요원은 아예 일을 할 수가 없었고 이런 경우 처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청 직원도 한 분은 아예 그 일을 처리할 줄 몰랐었고 한 분은 여자분이었는데 한 분은 제가 처음에 문의드렸을 때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굉장히 친절하게 알아봐 주셔가지고 수정을 하게 됐거든요. 제대로 된 서류를 가져온다고 해서 또 여기에서 뭐 입력해서 바로바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항목은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차대번호나 아니면은 자동차 남바 같은 경우는 뭐 수정 버튼을 눌러가지고 수정해서 정정해서 재교부하면 되는데 여기서 나와 있는 원동기 형식은 아예 수정을 할 수 있는 버튼이 아니라고 합니다. 전산팀에 문의를 해서 수정을 하느라 한 30-4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일단은 서류를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제 거 목이 아파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 사면서 음료수를 하나 샀는데 사서 드시라고 뒤에 CCTV가 있어서 절대 받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친절하셔서 감사드린다고 말씀 전했으니까 저는 뭐 그걸로 됐습니다. GS로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데 뭐 인도도 타고 여행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GS로 보통 뭐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할 때 해외에서 바이크를 이륜차를 자기 차를 해외로 가지고 나갈 때는 차대번호와 엔진번호까지 다 본다고 알고 있거든요. 유라시아 횡단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그럴 때는 아마도 이 부분이 확실하게 체크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내 차는 혹시 엔진이 바뀌지 않았을까? 뭐 중고로 샀는데 엔진을 한번 뭐 다른 걸로 교체하진 않았을까? 뭐 스왑하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유리나무 채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약 먹고 한숨 푹 자고 내일 제주도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이구나. 오늘 새벽 4시에 제주도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